여러분들 유명한 팩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양서류 전문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하신 유명 유튜버신 준호준호님 사육방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놀러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좋은 유튜브 거리 뽑아갈 것 같네요. 자, 일단 바로 생물들 모습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시간이라 지금 이제 밤에 원래 불을 꺼놓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불을 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활동하는 아이들이 지금 좀 보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친구 있죠. 네, 리프테일 개코. 맞아요, 리프테일 개코고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랑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완전히 흡사하게 생겼고 대신에 꼬리가 짧아요 얘네는. 이렇게 그래요. 크레 꼬리 잘린 것처럼. 네. 이게 근데 실제 이렇게 그냥 진짜 꼬리가 원래 이렇게 짧은 꼬리예요. 이 친구를 에베나우이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그 이름은 산지 따라가는 건가요? 산지가 아니고 종명이 달라요. 종명이. 이거 빠른가 보네요. 조심해가지고. 점프력도 좋네요. 지금 보신 애들이 네, 리프테일 개코 중에 에베나우이. 에베나우이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인데 얘는 꼬리가 잘린 거예요. 아이고, 이 자기 시그니처 그게 잘렸네요. 그쵸. 꼬리가 시그니처인데. 그래도 두상이 진짜 이 사타닉이 진짜 악마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카멜레온 친구들도 있어요. 피그미 카멜레온. 조그만. 생각보다 근데 크네요. 이게 또 종류마다 예를 들어 아종이 많잖아요. 맞아요. 얘는 스턴피라는 종이고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이제 암컷은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빵빵. 그러네요.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리겠는데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 위를 보면은 제가 리프테일 개코를 좋아해서 리프테일 개코들이 좀 많은데 리프테일 개코 중에 제일 큰 리프테일 개코. 저 이거 그 쇼장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그 랩타일 포럼인가? 거기서 한번 가져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진짜 인상 깊게 봤었는데 바로 이 친구.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래도 제 손이 작은 편이지만 성인 남성의 손이거든요. 리프테일 개코 이렇게 큰 거 보신 적 아무나 없으실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자이언트 리프테일 개코라는 친구고요. 물 제대로 나왔습니다. 악어 같은 두상이다 얘가. 그쵸, 약간 악어 같은 얼굴이. 네. 꼬리는 딱 리프테일 특유의 꼬리고 너무 이쁩니다. 저거 탐난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도 리프테일 개코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뒤에 숨어 있어요 얘네는. 리프테일 개코 중에 시코레라는 종입니다. 살짝 무늬가 가골 개코 같아요. 그쵸. 너무 이쁘다. 스트라인 무늬가, 얘네도 무늬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스트라인 무늬가 막 흔하진 않더라고요. 네. 너무 이쁩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가골 개코 모프 중에 스트라인 모프에 이제 리프테일 두성하고 꼬리. 얼굴 살짝 드래곤 느낌 나는데요? 그쵸. 용, 네. 눈도 크고 얘가 보면은 이렇게 밑에 수염같이 이렇게 나있죠. 이게 리프테일 개코들 중에 이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매력이 하나같이. 같은 리프테일, 물론 종은 다르지만, 리프테일 중에서도 되게 애들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있는 친구 있네요.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네요. 살짝 피부색이 쑥떡같이. 밤이라 네. 낮에는 좀 더 밝게 올라오고요. 네. 얘가 이제 암컷 성체예요. 사이즈 되게 좋아요. 암컷이 이 정도까지 자라고 수컷은 네. 한 반 정도 크기? 네, 그렇죠. 그게 보통 아는 레드아이 트리프록 사이즈는 보통 보이는. 암성체 진짜 크네요. 색깔도. 네, 진짜 스노우플레이크 같이 이렇게 하얀 점이 살살살 올라오고 있네요. 옆구리 파란 거랑. 얘 진짜 피규어 같이 생겼어요. 얘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게 느끼지 않는 그런 발색입니다. 이 친구. 네. 바로 글라스 프록입니다. 심장하고 막 장기 뛰는 것까지 다 보이는 종입니다. 이 바로 위에 이 친구가 왁시몽키 트리프록. 얘가 그 준호님네 마스코트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얘가 거의 한 3년 정도 키운 친구고요. 땡땡한 게 진짜 보기 좋네요. 사이즈 봐. 너무 좋다. 얘네 특징이 이렇게 손이 원숭이처럼 짚는 손이에요. 팔판이 없고요.
그래서 벽을 붙지는 못하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고,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지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기어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유카이는 진짜 장점이 많겠어요. 보통 트리프룩들이 다 벽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빨판이 없다 보니까 진짜 사육자가 꾸며 놓은 대로 유목도 이용하고, 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종. 얘는 뭐 저도 올해 여름에 많이 번식을 하고 했었는데,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제노프스라는 종입니다. 번식도 하셨나요? 아, 네, 또 몇 번 깠죠. 필요하시면 데려가셔도 돼요, 얘네. 그럼 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리프프룩이라는 친구고요. 솔로몬 제도에 서식하고 있는 개구리고, 이 친구가 재미있는 게 알을 나면 알에서 울챙이 단계 없이 개구리가 바로 나와요. 특이하네요. 소비말처럼 알을 땅속에 놨는데 그 알을 인큐베이터에 보관을 하면 개구리가 뿅 하고 나와요. 다른 양서류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완전 재밌죠. 이게 땅속에 알 낳는 개구리라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얼굴이 뾰족한 게 귀엽네요. 좀 딴 데서 보기 힘든 파이어 살라만다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발색 차이 보십시오. 와, 세 마리는 테레스트리스라는 아종이고, 레드, 옐로, 옐로. 얘가 갈라이카. 매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얼굴 부상 생긴 거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눈도 똘망똘망해가지고. 와, 지금 보시는 곳이 저온광이에요. 이쪽이 아무래도 약간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방이고, 또 온도가 높은 데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럼 또 그쪽도 가보도록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 이쪽이 이제 조금 온도가 높은 친구들을 위한 방이고요. 네. 먼저. 굉장히 귀하고 이쁜 친구. 저 이 정도 또 유명하죠. 홀리자드입니다. 그 홀리자드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아시오라는 종이고요. 네. 완전 드래곤같이 생겼어요, 정말로. 온몸에 뿔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고, 개미 같은 거를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눈에 피 뽑는 종이 좀 있나요? 그 속에 있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종은 눈에 그 피 뽑는 안 흘릴 거예요. 친구도 이쁘고 귀한 친구인데 얼굴을 안 보여줘요. 여기 이게 껴있어가지고. 썬게이저, 드워프 썬게이저. 썬게이저는 또 유명한데, 드워프 썬게이저는 전 또 처음 보네요. 썬게이저보다는 좀 훨씬 좀 작은. 이게 썬게이저는 대형이니까. 얘도 매력이 넘치네요. 물론 머리는 못 봤지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일단 썬게이저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면은 매력이 엄청나겠는데. 망가. 귀한 얼굴 한번 보겠네요. Two hours later. 진짜 네, 이렇게 생겼어. 와, 살짝 얼굴이 다르게 생기는데, 그래도 매력이 넘칩니다. 드워프 썬게이저입니다, 여러분. 귀여워. 네, 매력 있네요 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고, 멕시코에서 온 유카탄 스파니테일이고. 얘도 최근에 이런 색깔이었던 애들이 최근에 얘들을 서빈님네 사육방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어디에? 서빈님네 사육방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런 색깔이 안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얘도 예쁘네요. 사이즈도 크고. 저 밖에서 듣고 있는데. 얘가 이제 수컷 성체고요. 암컷은 좀 더 작아요. 근데 이게 이구아나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이구아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도 이렇게 가시꼬리, 꼬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꼬리 뾰족뾰족한 거 장난 아니네요. 매력이 있습니다. 얘들도 발색이 이렇게 나온 애들이었구나. 저렇게 소심해요, 근데. 네, 저건 조금 아쉬워도 뭐 이거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납태개코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 레비스. 레비스. 이렇게 맨들맨들한 애들 레비스라 부르는데, 눈이 살짝 억울한 눈 하고 있지 않나요? 똘망똘망한 왕눈이 너무 귀엽습니다. 저도 이 종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나면 막 꼬리를 들어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드네요. 근데 하는 건 무섭죠? 저 지금 무서워서 몸이 굳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팽맨이 좀 있습니다. 팽맨. 또 준호님 양서류로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팽맨들도. 백공이들을 제가 수입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던 아이들인데. 네. 조금 이제 백공이들도 좀 자라서
이렇게. 아, 팩공이들 많이 자랐네요. 아, 여러분들, 유명한 팩공입니다. 뭐 정식 명칭으로는 차코 버로잉 프록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맹꽁이하고 팩맨 반반 섞어 놓은 것 같아서 팩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홍을 벗고 있네요. 네, 아,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도 팩공이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오, 밀리터리 느낌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팔다리가 짧아요. 네. 그리고 일반 팩맨보다 훨씬 작게 자라고 이렇게 좀 귀엽고 동그란 체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개구리예요. 아, 이거 여성분들이 좋아한다 이것도 제가 데려가고 싶어지네요. 이걸로 예쁜 팩공이도 이제 번식 한번 해보셔야죠. 아, 그렇죠. 얘들도 한번 도전해보고는 싶습니다. 언제나 가격이 문제죠. 오! 그렇죠. 오, 수리남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리남, 제가 한 마리 남겨놓은 수리남이고요. 네, 탐나는데요, 그래서. 와, 전 수리남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저도 수리남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이제 팩맨 중에서 제일 약간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종들은 솔직히 처음 보신 분, 초보자분들이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수리남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입도 크고. 네, 아,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알량 농장님이 번식한 친구예요. 어, 아직도 데리고 계셨구나. 제가 번식한 팩맨입니다. 딱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아, 저번에 쇼장에서 많이 분양이 나갔나 봅니다. 아, 좀 웃음이. 그리고 이 녀석, 그 녀석이구나. 브라질리언. 네, 제가 제일 탐내고 있는 그린 브라질 팩맨입니다. 이렇게 전 초록색인 브라질은 처음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초록색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되게 진한 녹색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 이쁘게 체형도 이쁘게 건강하게 좀 잘 크고 있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입도 이렇게 좀 크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예요. 전 이런 색깔 브라질은 진짜 처음 봐요. 제가 브라질 진짜 많이 키우는데 이런 애는 또 처음 봅니다. 탐납니다. 언제나 볼 때마다. 또 제가 번식에 성공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주세요. 이거 제가 해칭한 친구인데 데피니즈 케이브 개코. 이게 거의 레게 블랙나이트 느낌으로 어릴 때 생겼는데 인기가 많지 않은 게 사람들이 몰라요. 맞아요. 또 눈매도 레게랑 다르게 좀 무서워요, 얘들은.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데피니즈 케이브 개코는 종이 좀 다양한데 그 중에 크로이와이라는 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네, 다크다크하네요. 블랙나이트 키우기 부담되시면 얘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케이브 개코, 그냥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중국 케이브 개코. 샤이니즈. 이게 어제 태어난 아이예요. 너무 보들보들해요. 레게도 이때 태어나면 보들보들한데 얘들도 똑같네요. 와, 너무 예쁩니다. 얘네에 비해서 얘네가 아무래도 좀 훨씬 작게 자라죠. 그런 또 사이즈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깨알 피규어들도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악어 거북이.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 양서류 유명 브리더 준호준호님 사육방 방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